지난 1월 경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에어컨 실외기 등이 타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직원이 버린 담뱃불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실화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불이 난 공장의 한 40대 직원. 그런데 이를 조사하던 양산경찰서 A경감이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. 돈이 급하다며 300만 원을 빌리고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남경찰청은 A경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당사자 간에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금전 거래를 할 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.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B경감은 제3자 뇌물수수 의혹으로 지난달 대기 발령됐습니다. 오랜 기간 교통시설 관련 업무를 봐온 B경감의 부인이 교통시설 업자에게 월 100만 원짜리 보험 상품을 판 겁니다. 직위를 이용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국무총리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조사를 하고 경찰청으로 넘기면은 그 의견이 수사 의뢰든 감찰이든 그에 따라서 경찰에서 조치를 할 것이다. 지난 2017년에도 경남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가 해임되는 등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